여기는 캘거리 공항이에요. 캘거리 공항이고 이제 보딩하기 한 15분 넘었어요. 잠깐. 근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공항 토크. 공항 토크 너무 좋아. 공항 토크를 잠깐 하려고 또 카메라를 살짝 켰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가냐? 어디 똑같은 데 가요. 뉴욕 가요. 왜 가냐? 왜 가냐에 앞서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가냐? 이러면 데자뷰인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는 제가 혼자 여행이 이게 두 번째 여행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했던 그 해가 2019년이었어요. 이식 혹시 바로 전 해인데 그해 봄에 제가 혼자 여행을 도쿄를 갔었는데 제가 잠귀가 진짜 밝아요. 제가 잠귀가 정말 밝고 또 큰아이가 잠을 조용하게 쭉 자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용하게 꽤 자긴 하지만서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다가 막 웽! 하면은 그거에 막 여러 번 깨고 막 그래서 제가 잠을 이렇게 쭉좀 통잠이라 그러나요? 통잠을 쭉 자지 못했었던 날이 더 많아가지고 너무 늘막 수면 부족 이런 걸로 피로에 쩔어 있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그냥 도시 내에 호텔에서 저 혼자 막한두밤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땐. 이제 그렇게 매년 하다가 한번 정도는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떨까 싶어서 계획했던 게 이제 혼자 여행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이제 도쿄였어요. 그리고 그때 도쿄로 한 열흘인가 다녀왔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혼자서 여행을 간다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사실 저는 여행과는 좀 거리가 먼 20대를 보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여행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막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아, 그러면은 좀 기회가 된다면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 혼자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시국 씨 터졌잖아요. 이시국 씨가 터져서 여행을 못 가게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박서방은 저희 이제 큰아이를 키우면서 그 육아 암흑기 같은 사실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말을 못 했을 때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서도 이시국 씨 때부터는 아이가 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안 힘들진 않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너무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진짜 뭐툭 하면 학교에서 전화 오고 뭐애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진짜 심할 때는 일주일에 5일 학교 가면 한 3일을 제가 아이를 학교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막 이러기도 했고 또 이제 그때 예전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막 모종의 이유로다가 갑자기 애 데리고 막 응급실 가야 되고 심할 때 응급실 일주일에 두번 뛰어간 적도 있었어. 응급실 선생님이 또 왔어. 그럴 때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가 정말 학교 보내면서 정말 그런 암흑기라고 할수 있을 만큼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막 언제 학교에서 전화 올지 모르고 언제 애 데리러 가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는 항상 제가 날이 서 있고 막 그랬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요즘 가끔 그런 댓글 보여요. 여러분께서 아 옛날에는 되게 막 여파 느낌으로 되게 센 언니 그런 캐릭터였는데 캐릭터 바꾸셨어요. 왜 이렇게 말투 착해지셨어요? 막 그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 옛날부터 쭉 봐왔는데 요즘 들어서 되게 미셸님 많이 편해 보여요. 마음이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게 뭐 제가 막 일부러 뭐 센캐로 막 뭐하러 뭐 제가 일부러 뭐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막 언제 학교에서 전화 와서 애 데려가라고 할지 모르고 막 언제 애 데리고 응급실 뛰어갈지 모르고 막 이게 너무 제가 일상에 곤두서 있었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날카롭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애가 더 커가면서 많이 정말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막 모든 게 편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일단 학교에서 전화가 안 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때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이가 큰 것도 있지만 저 학교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그왜 일반 학교긴 하지만 일반 학교 내에 장애인 학급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2022년 가을 학기부터 들어갔는데 근데 그한 해는 조금 그래도 좀 과도기가 있어서 여러 번 제가 데리러 가고 했는데 이번 학교가 2023년도에 들어간 학교가 정말 선생님도 너무 좋고 아이도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잘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는 아마 제 기억엔 올해 없었을 거예요. 없었고 뭐한번 있었거나 말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이도 너무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도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좀 풀리도 하다 보니까 좀뭐 착한 건 아닌데 말투가 좀 약간 좀 옛날보다는 누그러지고 유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여행을 못 갔다가 작년에 40살 기념으로 좀 길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저조라고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짧게 갔다 오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 그 되게 웃기다. 제가 그 도쿄 여행 갈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혼자 여행 갈 생각에 막 잠도 못 잤어. 그때는 전날 막 작년에도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얼마 만에 혼자 여행이냐 막 이러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엔돌핀 장난 아니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이 사람이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한 분명 계획은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다 이거 부킹 다 해놓고 막다 셋업도 다 해놨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아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남편하고 애들 두고 가야 되나?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약간 집순이 본능이 좀 발등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하긴 좀 뭐해요. 왜냐면 또 우리 저희 채널에는 또 50대, 60대, 70대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나이 타령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사람이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게 조금 달라지더라고.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는 아 굳이 좀 가야 되나, 그냥 아 남편 옆에 있고 싶은데, 롱위켄드 때 애들하고 또 있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또 가야지라고 또 생각이 된 이유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엄청난 활력수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도쿄 여행 갔다 왔을 때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 여행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이시국시의 그런 어려움,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학교의 그 암흑기, 이 모든 거를 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를 되게 잘 받쳐줬던 그런 원동력 같은 그런 느낌이 됐었어요. 그때 그 여행 갔던 게. 그리고 또 작년에 갔던 여행은 늘 보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목소리 바뀌더니, 왜 가을에 한국 갔을 때 목소리 확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변성기 왔잖아요. 아이가 변성기가 오고 커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이 또막 대견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왜그 마음 한켠에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또 그런 거에서 오는 마음을 뉴욕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또 예, 굉장히 저를 좀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고 싶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부비부비 하면서 그냥 볼 맞대고 밥 해먹고 막 이러고 싶다가도, 그래 약간 사람이 그 컴포트 존이라 그러나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그런 바운드리가 있잖아요. 그 바운드리 안에 점점 있고 싶어지는 그 본능을 좀 깨고 좀 깨고, 아나 맞다 이렇게 갔다 오면 되게 분명히 좋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예, 저를 위해서 저만의 시간을 또 갖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작년처럼 길게는 못 가고요. 작년에는 40살 기념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갔다 왔지만, 올해는 이번에는 좀 짧게 갔다 와요. 이번이 돌아오는 월요일이 빅토리아 데이여가지고 공휴일이에요. 롱위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짧게 예, 롱위켄 기념으로 다녀올까 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번 여행도 우리 손꼭 잡고 같이 가요. 갑시다. 아유, 너무 가까워서 뭐가 잘안 찍히네. Hi, how are you? I'm well, how are you doing? Good, thank you. Checking in Michelle Park, please. Boys? Boys. Both boys. Both boys. I can imagine, I yeah. know, but this trip is very precious. And they're in that age of just They are in that always age. playing around age. Yeah. Yeah. You brought her flowers, right? For the Mother's Oh, yeah. Day? I bought her these nice flowers from the little farmer's market, you know, Oh, the ones that those like. very like hand-picked, curated ones. Three Yes, months, it I'm is so very proud nice. of you.이렇게 네스프레소는 컴플리멘터리 같아요. 네스프레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돈 내고 먹는 과자. 비어있네요. 아유, 냉장고.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좋다. 뭐 약간 이거 까까. 팝콘이랑 이 오렌지 소다 같은 건가? 이거 넣어놔야겠다. 응? 넣어놔야겠어. 옷 걸어놓는 곳? 옷장.
어머니 화장실 에갈두스. 너무 깔끔해요 화장실. 여기 샤워실도 이렇게 있고. 룸투어 끝. 저 되게 멀리 있네. 저기 머쉬룸도 있어요. 저기 아침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늦었는데 아침을 못 먹어서. 아, 줄이 엄청 길어요. 밖에 테이크아웃이 있어. 데웠어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하다. 아니 건물보다 더걸 세상 이게 뭔 곳이지? 너무 예쁘다. 보라색. 조금
조금씩 미미하게 비가 오고 있네요. 영상에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우산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 이런 거 사야지. 요런 식이 있고 약간 요런 식도 있고 이런거 까만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얀 거. 왠지 까만 게 더 이게 이거 하나 할까요? 까만 거? 어제 그 저녁에 그 저녁밥 먹으러 갔다가 곧바로 그 공연 보고 오느라고 꽃을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누누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아까 비가 좀 그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비가 거세져가지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피곤하기도 했고 어휴 아주 막 장대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다니다가 옷이 좀 많이 젖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길에 바로 앞에 홀푸즈 있거든요. 요 스프링 에디션 베지 샐러드 롤 아니 괜찮아 보이더라고. 요거 사실 아까 핸드 마리? 뭐라 그러지? 그 카즈놀이 그 집 이름이 카즈놀인데 거기를 작년에 왔을 때 구독자님께서 엄청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나미 스시에 거기도 핸드마리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요번에 가보려고 했더니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바에 시팅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또 먹을 걸 위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와서 스시를 먹고 싶었는데 스시가 좀 그렇더라고 여기께. 그래가지고 그냥 요 샐러드 롤 그리고 나만의 파티야 여러분. 여기 이거 치즈랑 요 살라미 딸기 같이 생겼는데 페어벨이래요. 그래서 페어 맛이랑 타르트 애플 맛이 들어간 딸기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사봤어요. 제 초반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초반이 카페도 있더만 세상에. 요 초반이 이거는 줄 서 있는데 있길래 신기해서 사봤어요. 그 왜 이렇게 비건 육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머쉬룸 저키인데 네, 맛있어 보여가지고 요것도 사실 한두 개만 사고 싶긴 했는데 한두 개짜리는 여기 가까운 홀푸즈에는 뭐가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섯 개짜리 세트를 샀어요. 이 필스너인 것 같더라고요. 필즈가 아마 필스너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필스너를 좋아하니까 이걸로 사봤어요. 어제 그거 말씀을 못 드렸어. 그 조성진님 연주가 어땠는지 왜 갑자기 조성진님 연주를 들으러 듣게 됐는지. 이게 제가 원래 클래시컬 공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박스방하고 연애할 때도 클래시컬 공연이 있으면 들으러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Cheers 흘렸어. 맛있어요. 뭐 100% 맛있는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말고 이전에 작년에 여기 뉴욕 올 때도 클래식 공연을 보고 싶어서 뭐 좀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공연이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보고 그냥 그 뮤지컬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여기 플라이트 티켓 하고 나서부터 계속 알아봤어요. 뭐 좀 있나 하더니 그냥 뭐 있긴 있는데 많이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도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맹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협주 아니면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협주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볼 때 뉴욕필만 알아본 거야. 그래서 뉴욕필 오케스트라 웹사이트에서 스케줄이나 이벤트 그게 쫙 나와 있잖아. 그렇게만 보니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한 달 전이었나 쯤에 갑자기 아 맞다 카네기 홀 내가 이 생각을 못했다니 하고 그때 카네기홀 공연 그 일정을 봤더니 거기에 마침 제가 도착하는 날에 조성진님 공연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를 봐야겠다. 아 이 멍충이 이러면서 카네기홀 그걸 검색해볼 생각을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확실히 저는 그래도 오케스트라 협주가 정말 좋았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고. 굉장히 섬세하시고 연주하시는 게 작년에는 진짜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걷고 막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이번엔 조금 걸자 코스프레처럼 적당히 다니면서 적당히 보면서 즐기려고요. 제가 혼자 여행하는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뉴욕이 아이들이 놀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저희가 여름에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행 오기가 좀 시간적으로나 뭐로나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번 혼자 여행 왔으면 됐어. 이제 뉴욕 다음에 혹시 오게 될 때 그때는 박수방이랑 아이들하고 좀 같이 오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 뉴욕 말고 혼자 여행을 또 다른 데를 가자니 갈 만한 데가 없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나 혼자 여행해도 덜 미안한 그런 곳이 마땅히 없어요. 뭐 있긴 있겠지. 근데 막 멀거나 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집 근처가 많이 없어. 그머니 하루 사이에 이렇게 하루도 아니면 반나절 사이에 이렇게 폈어요. 아 너무 이쁘다. 오늘의 뉴욕 해가 별로 쨍하진 않지만 굿모닝 브라이어 파크 아니 여기가 물이 좋아요 여러분. 뉴욕들이 되게 미끈미끈해. 미끈미끈한 게 물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저 이거 갖고 왔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뉴욕향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 뉴욕 뉴욕 집에서도 이거 뻘릴 때마다 완전 뉴욕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기억은 향수와 함께 갑시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여기 잭슨 스퀘어 라고 너무 예쁘다.
집 앞에 저렇게 화분 너무 예쁘다. 응? 여러분, look at this. 나도 집에 앞에 저런 거 놓고 싶네. 집에 가서 놔야지. 아, 너무 예쁘다. 아까 거기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뉴욕이 대체적으로 소금 양념을 좀 낭낭하게 넣으시더라고. 근데 이 집은 모르겠어요. 약간 실수로 덜 넣으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먹은 것 중에 집밥 느낌으로 건강하게 우연히 왔는데 정말 너무 귓 스팟을 찾았어요. 그리고 되게 로컬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 되게 로컬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이 오셨어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안 사고 왔거든요. 후회 됐어요. 이번에는 샀어. 요 겨자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 아이스크림집. 얘가 허니콤이 왠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허니콤 퍼지 리플인가? 그게 있길래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게 아웃 오브 스탁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 허니콤이랑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란다 뭐라 그래? 얼그레이 전혀 다르잖아. 얼그레이 그렇게 했어요. 꿀이 씹혀요. 달다.
얼굴 이거 같이 먹으면 되겠다. 쌉싸름한 맛이 있으니까 같이 먹어. 맛있어요. 맛있다. 가기 싫다. 아 그냥 집에 있고 싶다. 가기 싫어. 그러니까 남편하고 있고 싶다, 애들하고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가기 싫어. 너무 멋있다. 건물들이 하도 뉴욕 같네요. 아침 먹으러 갑시다. 지금 이거 아침 먹으러 그랩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 나 부끄러워. 우와, 나 플라자. 그거잖아. 이거 그거다. 나 홀로 집에서 나왔던 거. 플라자 호텔 뉴욕 시티. 거기 그거 아니야, 이거. Call toll free. 이러면서. 우와. 이야. 여기서 밥 먹을까요?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저 위로 올라갈까?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먹을까봐. 아, 따끈따끈해요. 저는 하이라이너 시켰어요. 패스트라미랑 달걀이랑, 그 다음에 쪽파 크림치즈. 빵은 에브리띵 베이글로 했어요. 여기 지점은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줄이 금방금방 줄어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주문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갖고 왔어, 이렇게. 페어랑 뭐랬더라? 페어랑 타르트 애플이라고 써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맛있고 적당히 새콤한 맛있어요. 제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뉴욕 여행을 왔을 때 Feel Good Jazz라는 그 스포티파이에서 만들어 놓은 약간 카테고리 그런 게 있어요. 뉴욕 하면 또 재즈잖아.
아니 아까 거기 뒤에 여자분들이 오셔 계셨는데 뭐라 그래 셀폰 이렇게 셋업 해가지고 뭐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거기서 계속 말하고 있거나 하면은 좀 방해될 것 같아서 옮겼어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그 작년 뉴욕 여행할 때 내내 그 Feel Good Jazz에 있는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내내 계속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니까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똑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니까 막 뉴욕 생각나고 뉴욕에서 막 너무 즐거웠던 거 막 이런 거 생각나고 막 좋은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 재즈 플레이리스트에다가 향수까지 딱 뿌려주면 완전 눈만 감으면 난 뉴욕이야. 눈 뜨면 집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내내 생각이 들었어,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행 온 김에 나만 즐거울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함께 좀 즐거움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 2를 제가 쓰던 거 말고, 새 거. 이거를 두 분께 드리는 그 나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꼭 이거 끼고 뉴욕 여행 오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다든지 할 때 뭔가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기쁠 때 음악을 들으면 그 기쁨이 두 배가 되고 막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도 좀 힘들 때는 좀 위로를 받고 기쁠 때는 기쁨이 더 막 배가 되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을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신다거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 두 분께 드렸으면 합니다. 근데 왜 두 분이냐? 여러분과 함께 여행 오는 혼자 여행이 두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뭐 도쿄 때는 여러분이 안 계셨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AS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게 좀 구매한 나라에서만 AS가 된다든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프트카드를 또 알아봤더니 기프트카드도 구매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다더라고요. 애플 기프트카드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세 군데만 제가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쿠팡이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예쁜 선물 포장 같은 거 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쿠팡 혹은 뭐 G마켓 이런 걸로 보내드릴 수 있고 미국은 제가 아마존 미국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내드릴 수가 있고 캐나다는 여기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군데 나라에 계신 분들께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는데 뭐 룰이라고 하긴 뭘 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드린다고 그냥 저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막 낯간지러워서 좀 그래. 그건 좀 그렇고. 그럼 인스타 구독. 인스타 제 계정. 왜냐면은 또 그것도 여기 익스큐즈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그 당첨되신 분께 주소라든지 이런 거 보내드릴 정보를 여쭤볼 때 인스타 DM이 가장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스타 제 계정을 구독이라 그래. 뭐라 그 팔로잉을 해주시고 그 유튜브 댓글에 인스타 아이디랑 그 다음에 저 어디 살아요? 저 갖고 싶어요? 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두 분을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가 또 혼자 여행 올 줄 알고 어제 또 막 박스방하고 전화하면서 여기 너무 좋은데 이제 여보랑 애들하고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보면 다 같이 먹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여행은 이제 됐어. 안 올래. 막 그랬거든. 어제 전화하면서.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안 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무튼 예, 참여 많이 해주세요. 땡유. 관리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건 진짜 꼬리머리 해야지 잘 어울려. 나 같은 팔뚝이 뱃살 쪼여서 죽을 텐데 세상에 이런 건 뭐야? 우리 집 진짜 하고 싶은 거 한색 아니 너무 이쁜데 이거 입고 어딜 가요? 응? 어딜 가? 너무 이쁘다는데.
홍합하고 줄기콩 샐러드랑 꼼데 치즈.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여행 잘하고 갑니다. 너무 좋네요.